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그러니까 익명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악플러들도 많고 그렇죠.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은 뭐랄까 자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딴 사람을 공격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딴 사람이 이렇게 좀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해서 그 사람 인격을 모욕한다던가 자신을 과시한다던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격하는 놈이 이제 해코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한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게 되고, 타짜와 그다음에 호구처럼 그 사람의 문제점을 파고들고 야비하게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단체로 뭉쳐서 한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인격 모독을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고 그런 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악플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악플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악플러를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악플 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악플 달고 그 사람이 잘 되길 위해서 악플 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의 때문에 악플 다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악플을 다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정의예요. 정의의 칼날로 예수님을 친 것처럼 심판을 하는 거죠.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걸 계속 들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항복을 할 때까지 계속 들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파괴돼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게 될 정도로 악플을 달아서 멸망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그 악플을 단 사람들이 행복하면 괜찮은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악플을 달고서는 자기는 익명을 이용해서 악플을 달기 때문에 공격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을 해놓고는 자기는 빈틈이 없고 공격만 했기 때문에 공격을 다시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전혀. 왜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그 사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총 같은 걸 공격한다면 총으로 공격하면 총알이 다치는 일은 없잖아요. 총알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그 공격을 받은 사람이 사망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총알은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부서져도. 근데 총을 쏜 놈도 나중에는 죽게 돼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나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고 익명을 이용해서 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떤 한 개인을 짓밟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는 정의니까, 정의대로 행동했고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문하고 음지에 숨어서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자기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악플러들 잡고 보면 의사, 뭐 변호사, 뭐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정받긴 하죠. 뭐 의사나 변호사 뭐 그런 사람 인정받긴 한데,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 악마 같은 마음을 만드는 거죠. 뭐 의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래도 뭐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약자를 공격함으로써 이제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또는 약자가 아니래도 이제 뭐 일베나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것처럼 우윤가 뭔가 그러니까 우파죠. 우파 좌파 뭐 그런 사람 다 보면 대부분 딴 사람 공격하는데 자기가 심판자고 딴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정의를 실현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정의가 아니죠. 애초부터 공격한다 자체가 정의가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올드보이를 보면 모리아를 떨어뜨리건 바위를 떨어뜨리건 똑같다고 하는데 그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사람을 당연히 공격해야 되고 나는 모리아리니까 죄가 많은 바위를 공격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앙을 믿고 죽은 뒤에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걸 믿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자기가 한 일이 있다면 그대로 심판받겠죠.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요. 악플 달고 그 사람이 멸망할 때까지 친구를 이용해서 진짜 모르게 악담을 하고 나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의를 지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만약 예수님을 만난다면 과연 정의를 지켰을까요?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정의를 지켰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아마 인정사정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자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가 심판을 했어요. 악플 달거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고치기 위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뭐 잘못되거나 잘못이 안 된다고 해도 일단 악한 걸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악행을 했는데도 이것이 정의니까 상관없다. 그리고 이 정의니까 딴 사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딴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처음 시험한 악마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서 신을 시험한 거예요. 신이 정확하고 맞는데 그분을 시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컴퓨터를 테스트한 거예요. 컴퓨터를 테스트하면 컴퓨터가 정의 값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하죠. 뭐 해킹해서 테스트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정의 값을 갖고 있는데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거짓인 거죠. 예수님이 올바른데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서로서로 이렇게 시험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근데 제 말이 우습게 들리고 좀 뭐랄까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지만 진짜로 그래요. 살다 보면 원수가 외나무다리에 맞는다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서는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안 당할 거라고. 왜냐면 총알을 쐈으니까 나는 아무도 모르게 총을 쐈고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총알만 박혔으니까 그 사람이 총알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알게 돼요. 죽고 나서,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심판받을 때알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익명성을 욕하는 그래서
딴 사람을 손에 입히고 잘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신인데 자신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를 거라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의를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정의를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단한 명도.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신 분인데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정의라는 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맨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해요. 근데 그 정의라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스스로 거짓인 걸 아는데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마음의 악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난 너보다 더 똑똑하고, 넌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넌 상상에 빠졌고, 뭐 이렇게 네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얘기를 하고 잘난 척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뭐 주고받는 게 있는 거지 주기만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나는 괜찮을까요? 그런 건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고 나서 지옥이 있다는 것처럼 심지어 지옥에 가고 나중에 또 심판을 또 받는 것처럼 끝이 없어요. 계속 고통스러운 것처럼 한 사람을 멸망시켰을 때는 그 대가만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쉽게 생각해요. 아,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악플을 달았으니까, 저 사람을 손에 끼쳤으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끝이다.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고, 정의를 갖고 있고, 딴 사람을 심판하고, 거기 명예롭고, 익명성을 띠고, 얼마나 좋아요. 술 먹고 나쁜 짓 해도 뭐, 별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실수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서는 고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는데 누가 제말 듣겠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도 아니고 신부님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고 그냥 악플러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 걱정해서 말을 하는 거고 제 말을 들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래도 이 말을 하는 데는 희망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이 희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복수하고서는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는 게 희망이 아닙니다. 반성하는 게 희망이 아니에요. 반성해서 예수님한테 가는 게 희망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희망이에요. 그냥 인정만 해도 돼요. 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마음을 느끼기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성공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 살려주고 그 사람 잘못을 뭐, 딴 사람의 특허를 다 빼앗아서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 특허가 다시 되고, 아이디어를 썼고, 악플 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걸 느끼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것만 해도 죄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성당에 가서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하든, 친구들한테 사회를 한다고 해도, 이미 엎드러진 물이 다시 담아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 수가 있지만 인간은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잘못했는데 그 사람은 전생 사람 다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가치가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를 다시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다시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악플을 달아서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번 저지른 짓은 거기서 끝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심판이란 목적, 그러니까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네요. 악플로에 대해서 얘기했고, 악플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얘기했고, 악플 당한 사람들은 스스로 복수를 해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악플 당한 사람들은 인내를 갖고 자기를 믿고 계속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악플 달면 그냥 응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슨 악플 달든지 그냥 대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악플 단 사람들이 이 방법은 한대 때려놓고 두대 때리고 세대 때리는 게 방법이기 때문에 한대 맞고서는 끝내는 게 낫지. 한대 맞고서 또 화를 내면 두 대, 세대더 때리게 되니까, 더 맞게 되니까 상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은 자체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호구가 타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악플에 시달리긴 하지만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고, 악플을 다는 놈도 죽고, 악플을 다하는 사람도 죽어요. 똑같이 누가 살고 누가 죽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죽인 놈은 살고, 당한 놈은 죽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였으니까, 아, 내가 승리자다. 영화처럼 내가 정의를 지켰다. 이런 그런 건 없어. 아무튼. 악플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악플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동영상 음성을 찍어 봤습니다. 좀 대충 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발음도 부정확하고 막 대충 하는데, 그냥 리얼이니까 그냥 말 나오는 대로 뭐 대본 없이 꾸미지 않고 그냥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거짓이나 꾸밈이나 그런 게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말했네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끝.